네, 이번에는 김학은 강릉시장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다양한 미디어 아트를 볼수 있는 아르떼 뮤지엄이 이제 이틀 뒤면 개근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새로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것 같은데요.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이고 앞으로 관광 활성화에 어떤 역할이 기대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강릉은 지난해 빅데이터 조사상으로 3,1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국내 제1의 관광 도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관광의 추세가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요. 제주도의 경우에도 보면 그동안에 1, 2, 3위를 차지했던 여미지 식물원이라든가 오솔록, 본태미술관 같은 데서 금년의 경우에는 미디어 아트, IT 기술을 접목한 빛의 벙커라든가 아르떼 같은 것이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요. 우리 강릉도 이런 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국내 최대 몰입형 미디어 아트 시설을 개관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이제 시각, 청각, 후각의 그런 어떤 오감들을 다 체험할 수 있고 앞으로 자연 관광을 체험하는 그런 관광에서 더한 걸음 나아가서 체험형 관광, 스토리 관광을 이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강릉 관광의 패턴을 자연 관광에서 관광 산업으로 변화하는 그런 어떤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경포 일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해송림 보호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강릉의 네네. 관광 자원을 지키기 위한 좀 핵심 전략이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거나 지킬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은 지킬 것은 이제 확실하게 지키고 개발할 것은 이제 잘 개발을 해서 후대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가장 어려운 점은 대부분의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이런 해송림이라든가 아름다운 경관들이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의 힘으로 지킨 이 해송림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또 사유지를 정당한 보상을 하고 시민 모두가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모두 국민들이 다 함께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손들까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그런 관광지, 그런 공원으로 저희들이 잘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릉 하면 공모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올해만 해도 80여 개 사업에 선정되면서 2천억 원 넘는 예산을 좀 지원받았습니다. 내년도 기대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방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만으로는 대규모 재해복구 기반 시설이라든가 또 관광 개발 사업이라든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이제 필수적인데요. 지금 정부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데는 더잘 밀어주고 또 의지를 가진 데 이렇게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경쟁력이 공모사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릉시는 그동안에 이제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지역 국회의원 또 우리 강원도와 협업을 통해서 총력을 다해서 공모사업에 확보에 노력을 했고 그것이 2018년에 한 350억 규모에서 19년도 1,000억 원또 20년도에 또한 2,000억 원 가까이 되고요. 올해 이제 드디어 지금 3,000억 정도 가까이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요. 한 7,0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3년 동안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관광 문화 부분에 한 2,000억 정도, 스마트 도시 구현에 한 1,000억 정도, 재해복구 예산에 한 1,500억 정도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지식산업 센터라든가 이런 부문에 한 1,0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앞으로 한 5년간에 걸쳐서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기별 또는 사업별로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강원도와 또 지역 정치권과 협업을 해서 총력을 다해서 더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 이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도 강릉시 모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